정책 제한 창구를 지자체마다 개설하라고 정부가 요청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기존 민원실을 이용하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광화문 1번가처럼 도청 앞에 별도의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앞서 새 정부의 정책에 적극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세종로 한글공원에 설치된 광화문 1번가. 국민의 정책 제안을 접수받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경북도청에도 광화문 1번가를 본따 신도청 1번가라는 별도의 창구가 생겼습니다. 매일 두세 명의 직원이 도민의 정책 제안을 받게 되는데 첫날인 오늘은 김관영 지사가 직접 접수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한 베트남 이주 여성은 호찌민 경주 엑스포 때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격려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고 도시 청년들이 시골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광화문까지는 직접 갈 시간이 안 돼서 이제 경북도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경상북도에 바라는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주민이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고 끼가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정책 제안 창구는 7월 12일까지 운영되며 각 창구에 접수된 제안서는 매일 우편으로 국민인수위원회에 보내집니다. 며칠 전 진보적 정책인 주 4일 근무제를 가장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힌 경상북도. 이번 신도청 1번가 1호 제안자는 공교롭게도 민주당 당적의 상주 김영태 씨였습니다. 보수 경북의 행보가 정권이 바뀌었음을 새삼 실감케 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